자, 발이 나갔을 때 엄지발가락 있죠? 내보내 봅니다. 한 발 일부러 내딛어 보세요. 오케이. 이때 엄지발가락이 어디야? 내 배꼽. 이 발을 스탠스 갖다 모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요 약간 안쪽으로 틀어주겠다. 틀어주겠다. 자, 다음 발 또 나갔습니다. 어디야? 요 배꼽. 오케이. 너무 기분 좋아. 정말 기분이 좋으니까 어깨 힘 빼놓고 춤을 추듯이. 그렇게 해봐요. 방어요. 그냥. 사진을 다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교육하는 내용은 무릎을 드는 게 아니라 얘를 드는 겁니다. 즉, 들고, 내 발만큼 높이 들어주는 거다. 이게 직립보행의 메커니즘입니다. 걸어볼게요. 스탠스 모았습니다. 가볼게요. 제가 가볼게요. 저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들어버립니다. 몸을 얘를 들어서 갑니다. 보기가 이거와 어느 게 보기 좋으세요? 후자. 이게 직립보행의 메커니즘이야. 이미 하고 있었어. 어떨 때? 소리가 나지 않았을 때, 유지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몸을 위로 들어버려요. 몸이 위로 들려요. 근데 기분이 나빠? 여기는 다운 시켜놓고 여기만 들거든. 그게 문제였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죠? 그 느낌 드립니다. こちらの方がチャン・ソンヨルさんです。政府関係や大学などの要請で正しい歩き方の講師を務め、韓国のテレビでも数多く取り上げられているウォーキング講師でいらっしゃいます。チャン先生はどうしてウォーキングの講師をするようになられたんですか?ウォーキング학사 이상하죠. 걸을 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저는 걷지를 못하던 그 학창 시절이 있었어요. 무게중심이 이제 자리하세요. 상체와 하체가 있죠. 사람이 잘 걷는 사람은 무게중심을 다리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야. 즉 무게중심 어차피 얘 붙어있어. 얘는 움직이는 구간이고 무게중심을 결정짓는 건 얘야.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다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다. 내 포인트는 요 무게중심 요 가슴 있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갈 건데 눌렀던 게 잘못됐던 거야. 폈으니까 이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냈어. 맞죠? 여기까지 누구나 다 해. 자, 저기를 갈 건데 이 무게중심 요 있죠? 이건 수평이죠. 지금 수평 평행이야. 얘 방향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살짝 틀어주는 거야. 여기 수평이 있거든. 지금 얘를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살짝 45도로. 자, 준비 시작. 어떻게? 살짝 들어주는 거야. 얘를 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굿. 그렇지. 자, 들어주세요. 자, 이미지 트레이닝이야. 요 포인트 있어. 얘를 앞으로 던지면 떨어져. 45도로 날려놔야지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요 가슴 포인트를 저기를 보고 수평을 평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들어놓을 거야. 나는 얘를 들어버릴 거야. 준비 시작. 자, 더 자신감 있게 위로 쭉. 자, 스탠스 더, 오케이. 스탠스 좀 더 모으고. 오케이, 씻어. 끝. 잘했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들어버리는 거야. 엄지 발가락 끝까지 들어버리는 거야. 엄지 발가락까지. 어디로? 여기로. 발로 드는 게 아니라 여기 요 주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버리는 이제는 거야. 앞으로 비는 게 아니라 45도로 준비 갑니다. 시작. 자, 살짝 여기를 위로. 오케이, 굿. 쭉쭉 위로 쭉. 그렇지. 오케이. 네. 에너지가 생기지. 내 몸이 움직여서 에너지. 그 에너지를 앞으로 보내지 말고 직립으로 들어줘. 직립으로 들어버리자. 부딪히질 않아요. 직립. 자신감이야. 심리적인 거거든요. 내가 남들 앞에서 정말로 자신감이 생겼어 라는 거죠. 자, 자신감을 가졌는데 이게 자신감일까? 무게중심이 얘가 열리는 게 자신감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약간의 여유의 자신감. 가슴으로 걸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뭐야? 아름다움이야. 정말로 내가 남들 앞에서 아름답게 걸어야 돼. 근데 아름답게 걷는데
이게 아름다울까? 들어놓고 여유롭게 하는 거 아름답게. 자, 각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걸어야 되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야. 준비 휴일차. 자, 아주 아름답게 걸어야 돼. 그렇지. 네, 그래서 살짝 들어주지요. 몸을 위로 쭉. 굿. 자, 다음 두 분이 공통된 게 또 있었어. 뭐냐면 우리가 갈 때 발의 모양이 스탠스 아까 잡아 얘는 정지 상태에서는 잡을 수가 있었죠. 근데 가면서 벌어지는 게 아직 습관이 돼 있었어. 고치는 방법. 몸에, 자, 서 있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몸의 중심의 반. 내 몸의 반은 요 배꼽과 코를 중심해서 오른쪽, 왼쪽, 자, 그게 반이에요. 자, 발이 나갔을 때 엄지발가락 있죠. 내보내봅니다. 한 발 일부러 내려보세요. 오케이. 이때 엄지발가락이 어디야? 내 배꼽. 이 발을 스탠스 갖다 모으면 안 돼, 처음부터. 요 약간 안쪽으로 틀어주겠다. 틀어주겠다. 자, 다음 발 또 나갔습니다. 어디야? 요 배꼽. 오케이? 들어주면서. 내 가슴을 들어주면서 생각을 해버리는 거 어디라고? 양쪽 엄지 발가락을 내 배꼽에 맞추면서 걷겠다. 일부러 딱 틀어버리면, 너무 틀어버리면 텐션이 들어가서 심지어도 걷지도 못해. 생각만 해버리는 거야. 조금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고쳐지겠죠. 체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한순간에 이미 체형에 고착화되어 있는 내가 확 틀어지지 못하거든. 안 되거든. 느낌만 가져보는 거예요. 자, 걸으면서 들어주면서 1. 서. 일단 서라. 무조건 되고 여기 왔어. 쓰려고. 쓰는 기준점은 발의 간격을 좁혀놔라. 가슴 폈어요. 자, 지금부터 구동 방법이야. 앞으로 가면 안 돼. 여기서 그냥 가슴만 들어. 제자리에서. 나는 날아가는 거야. 준비 시. 자, 그냥 날아갑니다. 자, 날아가세요. 날아가면서 어디? 양쪽 발가락을 내 배꼽에다 맞추면서 들어줘. 오케이, 끝. 네, 잘했어요. 또 어깨도 힘 빼세요. 힘 빼. 그냥 가슴만 들어놔. 자, 춤을 추듯이 힘을 빼놓고 바운스야. 너무 기분 좋아. 정말 기분이 좋으니까 어깨 힘 빼놓고 춤을 추듯이 그렇게 해봐요. 바운스 그냥. 사지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뱀이잖아요, 뱀. 우리는 척추동물이라고 하죠. 사실 사지가 없었어. 척추 움직이는 거야. 머리하고 척추야. 척추에 얘는 매달리는 거거든요. 들어주니까 흔들리는 거야. 그 느낌을 다 가져야 돼. 가보자고요. 자, 준비 시작. 자, 옳지. 팔이 아주 저절로 흔들리게. 팔이 흔들리는 걸 느껴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양쪽의 엄지발가락 내 배꼽에다 맞춥니다. 시작. 들어주세요. 자, 아주 자신감 있게. 굿. 자, 자신감 있게. 굿. 좋아요. 굿. 좋아요. 지금 두 분 걸은 거리 완전 달라졌어요. 느끼시겠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네. 어떻게 달라졌냐면, 발 보세요. 이렇게 달라졌어. 발 뭐야? 이렇게 달라졌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 어떻게 했어? 이렇게 걸었어요. 뒤꿈치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를 전혀 안 썼어요. 발가락을 써서. 자, 섰어. 발가락으로 밀어서 앞으로 전진이 되는 건데 발가락을 두 분 안 썼어요. 어디를 썼을까? 무릎 들고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게 어떻게 돼? 내 무게를 앞으로 쏟아놓고 할머니 자세죠. 할머니 발이 빠를까 느릴까? 빠르죠. 발이 빠르죠. 자, 보세요. 넘어지지 않으니까 얘가 빠른 거야. 근데 얘가 섰어? 얘 빨리 못 가. 1대1. 1대1. 이해하셨어요? 다리 먼저 가지 말라고 하세요. 다리가 먼저 안 가요, 절대로. 자, 느껴보시자고요. 자, 섰습니다. 유의자 가보세요. 시작 가보세요. 발이 빨리 갈 수가 없어. 오른발, 왼발의 체중이동이 50%씩 가. 내 체중이동이야, 그게. 오케이. 스톱 들어두세요. 이번에 굽혀보세요. 이만큼 무게중심 놔보세요. 앞으로 와보세요. 와보세요. 발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걸었어요, 두 분은. 두 분의 걸음걸이의 문제점은 그거였다. 이해가셨죠? 증기법을 한 게 아니야. 얘를 세워놓으면 우린 발이 빨라지질 않아요. 그렇다고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내 체중을, 100% 내 체중을 50%, 50%씩
이동이 갑니다, 이동이. 걸음걸이가 부드러워요. 아까 보니까 이게 부항 뜨셨더라고. 이 부항이 왜 떼있을까? 보행을 할 때, 여기 텐션이 와, 이렇게 돼있으니까 걸음을 걸을 때, 팔 있죠, 이동자. 여기 움직임이 없어요. 오로지 팔만 갖고 걸었던 분이에요. 이렇게. 여기 움직임이 전혀 없거든요. 직립을 해놓으면, 직립을 하면, 이 팔 있죠, 어깨. 어깨. 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얘가 움직이기 시작해. 요 림프가 열리기 시작해. 여기서 압력이 만들어서 그 압력이 심장 압력이 순환이 되는 거야. 뭉칠 일이 없어. 여기 부들부들해져. 저 엄청 뻑 같아요. 네. 저 지금 많이, 근데 예전에 비해 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풀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야? 카보나나만 갖고 올래? 저기서. 받으세요. 받으세요.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해 보입니다. 신는 순간 허리와 가슴이 쫙 펴지는 워킹화 스워커. 꼿꼿한 90도 자세의 본능을 깨운다. 왜 꼿꼿하게 서야 하는가?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해 보입니다.